컴,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도. 제자 윤자영. 아, 차 오늘 저희가 남산 성곽길 꼭대기 와 있는데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아, 제가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싶은데 미니스커트에 맞는 매끈한 다리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 그러면 다리는 네.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특히 여자분들 보면 안쪽 다리에 지방이 많은 보기 싫더라. 그러면 세 가지 운동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개수는요, 여러분, 오른발 15개, 왼발 15개, 3세트씩, 총 3가지니까 하루에 9세트. 일주일에 3번만. 오케이? 쉽죠? 333. 오케이? 그럼 먼저 전면. 차렸다 돼서 앞에 전면을 발사시키는 운동. 하나. 오케이. 둘. 이렇게 해서 30개를 하는 거예요. 셋. 넷.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안 돼요. 다섯. 해보세요. 여섯. 자, 관객들 해보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오, 벌써 오는데? 둘, 셋, 잘하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힘들어요.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이건 전면을 하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 안쪽. 안쪽이 되게 보기 싫잖아요. 안쪽이 보기 싫으니까 안쪽을 할 때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그래서 다리가 이쪽으로 하게. 하나, 둘, 그렇죠. 의미상의 V자를 만들면 돼요. 넷. 뒤에 올라오 분 계시니까 짧게 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30개. 그리고 마지막은 X자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발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다시. 둘. 셋. 자, 이렇게 30개. 그래서 하루에 3세트씩 일주일에 3번. 그러면 미니스커트 다리라인 만들 수 있어요. 건강이 저분만 잊지 마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히 승리하시고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도. 제가 윤자영이었습니다.